그리고 우리는 맨닭을 튀기는 것이 아니라 닭을 튀기기 전 소위 양념을 하는 염지라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찾은 한 염지업체. 고무통에 담겨진 빨간 액체에 닭들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은 왜 필요한 것일까? 양념 말인 거지, 양념. 양념을 하는 자체를 이제 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념 하는 자체를 염지? 네. 그 염지는 누가 돼야 그래요? 여기에 지금 어느게요? 아. 염지를 한 닭들이 치킨집으로 나간다는 것. 그런데 업체 관계자 염지액의 성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낍니다. 그 염지에다가 이제 조미료 같은 것도 많이 넣어요? 염지액의 성분에 대해서는 쉽게 알기 힘든 상황. 우리는 다른 염지업체를 찾았습니다. 업체 안에는 염지 작업에 들어갈 닭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염지 작업이 한창인 공간. 염지액을 가득 부어놓은 큰 통에 수십 마리의 닭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양념을 해요, 그러면은? 이 업체에선 염지액에 어떤 재료들을 넣고 있을까? 우리는 이곳에서 염지액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창고 한켠에서 재료들이 적힌 염지가루 비닐을 발견했습니다. MSG인 화학조미를 비롯해 갖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함량도 표시되지 않은 채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재료들로 닭에 간을 하는지 몰랐었습니다. 생닭을 그냥 튀기는 줄만 알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치킨에 양념을 하지 않으면 맛이 어떨까?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냉동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닭과 신선한 국내산 닭을 염지 과정 없이 튀겨본 겁니다. 기름과 시간 등 똑같은 조건에서 튀긴 두 치킨. 이 치킨들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맛을 보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은 과연 어떤 차이를 느낄까? 이건 첫 번째. 첫 번째가 훨씬 제가 보기에 신선하고 느꼈던. 제가 좀 요리를 좀 옛날에 해가지고요. 치킨도 많이 튀겨봤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훨씬 맛있었어요. 좀 질기고 수분이 많이 빠져나온 것 같고요. 좀 A는 좀 큼지막하게 튀겼는데 그 안에 좀 육즙이 좀 있고 고기가 좀 부드럽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염지 작업을 하지 않자 많은 이들이 국내산 냉장 닭고기의 신선함을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염지 믹스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식품 고유의 맛은 거의 덮어버리고 조미료의 맛으로 포장돼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양념을 해버리면 좋은 닭이든 나쁜 닭이든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